최근에 눈이 많이 와서 오리 눈집개가 인기가 되게 많았는데요. 도대체 이 오리 눈집개는 어디서 팔까요? 기존에 팔고 있었던 쇼핑몰에서도 품절 사태가 나서 사기가 매우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직구로 오리 집게를 사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타오바오에 접속하신 다음에 검색창에 돋보기를 눌러주세요. 돋보기를 누르시면 카메라가 나옵니다. 캡처한 사진을 불러오기를 하시면 이렇게 짠! 오리 눈집게가 나오는데요. 주황색에 9.90, 7.40 이런 게 중국의 화폐 단위 위안이거든요. 저기다가 170을 곱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이 돼요. 대부분 집게 하나에 2,000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괜찮은 상점을 찾아서 들어와 봤어요. 이렇게 세트로 구성된 것들도 있고, 낱개로 저렇게 동그라미들이 그려 있고, 눈사람 모양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오리 눈집게만 팔았었다면, 중국 타오바오 사이트에는 눈사람 모양과 이런 동그란 모양, 펭귄 모양까지 이렇게 귀여운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너무 귀엽죠? 뭔가 아이스크림을 넣어서 찍어서 먹어도 될것 같은 그런 귀여운 모양들이 많아요. 옵션별로 하나하나 눌러보다 보면 다양하게 여러 가지 모양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미니마우스 같은 모양과 그리고 삽이랑 통이랑 저렇게 세트로 구성된 것들도 있어요. 그래봤자 비싸봤자 8,000원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런 단품들은 2,000원대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비교적 금액이 싸죠. 이렇게 통도 있고 삽도 있어요. 옵션별로 하나하나 눌러보고 마음에 드는 곳 선택하면 되시는데요. 저렇게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했던 하트 모양도 있네요. 공 모양도 있고 눈사람. 길이는 38cm 정도 돼요. 그리고 저렇게 삽도. 그래서 다양하게 옵션을 눌러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를 구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 숫자, 주황색 숫자에다가 170을 곱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된답니다. 이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 저희 나라에서 파는 것들이 사진으로, 카메라 찾기에서 불러오게 하면 원가에 사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것저것 캡처해서 한번 타오바오에서 물건을 찾아보시면 참 재밌으실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오리 눈사람, 오리 눈집게에 대해서 찾는 방법을 소개해드려 보았습니다. 그림 끝까지 봐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있는 물건 찾기로 찾아뵐게요.